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꽃잎 끝에 달려있는 작은 비줄기들을 찾아와서 어디로 데려갈까 바람아 너는 알고 있나 비야 네가 알고 있나 무엇이 엄마 잃고 다리도 없는 가엾은 작은 새는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면 어디로 가야 할까 바람아 너는 알고 사라진 숲에는 나무들만 남아있네 때가 되면 이들도 사라져 고요만이 남겠네 바람아 너는 알고 무엇이 이 숲 속에서 무엇이 이 숲 속에서 이들을 데려갈까 네, 고맙습니다.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잘 있거라 짧았던 밤들아 창밖을 떠돌던 겨울 안개들아 아무것도 모르던 촛불들아 잘 있거라 공포를 기다리던 흰 종이 들어 망설임을 대신하던 눈물들아 잘 있거라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열망들아 장님처럼 나 이제 더듬 거리며 문을 잠그네 가엾은 내 사랑 빈 집에 갇혔네
잘 있거라. 공포를 기다리던 흰 종이들아, 망설임을 대신하던 눈물들아, 잘 있거라.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열망들아, 장님처럼 나 이제 더듬거리며 문을 잠그네. 가위 없은 내 사랑 빈집에 갇혔네. 문을 잠그네. 가위 없은 내 사랑 빈집에 갇혔네.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어딘가 네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멀리서 비긴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멀리서 빈다. 네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멀리서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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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서 빈다.
이젠 당신이 그립지 않죠. 보고 싶은 마음도 없죠. 사랑한 것도 잊혀가네요. 조용하게 알 수 없는 건 그런 내 맘이 비가 오면 눈물이 나요. 아주 오래전 당신 떠나던 그날처럼 이제 괜찮은데 사랑 따윈 저버렸는데 바보
쭉 서 있네. 그고운 마음에 노래 울리며 아름다운 그이는 사랑이여라. 그이는 아름다운 사람이여라. 비 오는 거리? 그날도 비가 내려서 나를 떠나갔던 날, 내리는 비에 너의 마음도 울고 있다면 다시 내게 돌아와줘. 기다리는 너에게로 그 언젠간 미소 짓던 모습으로. 사랑한 건 너뿐이야. 꿈을 꾼 건 아니었어. 너만이 차가운 이별을 멈출 수 있는 나를 떠나갔던 날, 내리는 비에 너의 마음도 울고 있다면 다시 내게 돌아와줘. 기다리는 너에게로 그 언젠간 늦은 듯 뛰어와 미소 짓던 모습으로. 아, 사랑한 건 너뿐이야. 꿈을 꾼 건 아니었어. 너만이 차가운 이별을 멈출 수 있는 것. 사랑한 건 너뿐이야. 꿈을 꾼 건 아니었어. 너만이 차가운 이별을 멈출 수 있어. 사랑한 건 너뿐이야. 꿈을 꾼 건 아니었어. 너만이 차가운 이별을 멈출 수 있는 것. 너만이 차가운 이비를 멈출 수 있는 것.
다시 찾아드는 외로움 조용한 선술집에서 생각하는 그대 모습 길가에 가로등 내 몸을 비추면 살며시 찾아드는 외로움 조용한 그 카페에서 생각하는 그대 모습 그대가 내 곁에서 찾아드는 외로움 조용한 그 카페에서 생각하는 그대 모습 그대가 내 곁에서
비나리는 거리에서 그대 모습 생각해 이룰 수 없었던 그대와 나의 사랑 가슴 깊이 생각하네
그대가 떠나가는 오늘 밤에도 9시 뉴스는 하고 세상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그렇게 흘러가네요. 거리에 네온 사인 하여먹고 왁자한 웃음 소리들 도무지 슬픔이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네요. 그대가 떠나가는 오늘 밤에도 그대가 떠나가는 오늘 밤에도 아무도 잠 못 드는 사람 없는 듯 새벽은 짙어 가네요. 작은 웃음 소리들 도무지 슬픔이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네요. 그대가 떠나가는 오늘 그대가 떠나가는 오늘 밤에도 아무도 잠 못 드는 사람 없는 듯 새벽은 짙어가네요. 그대가 떠나가는 오늘 떠나가는 오늘 밤에도 아무도 잠 못 드는 사람 없는 듯 새벽은 짙어가네요.
떠난 사람 봄비 맞으며 돌아왔네. 그때 그날은 웃으면서 헤어졌는데
사기로 부연 빛 뿌려주고 상처를 덮어주리라. 그대가 나의 바람이 되어준다면 일렁이는 나의 맘을 실어 우리 머무는 끝없는 이 시간 속을 떠도는 채로 남게 하고 떠도는 채로 남게 하고 이번에는 제가 준비를 한 노래를 두 곡을 하겠습니다. 그 제가 며칠 전에 그 베트남 시인 중에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반레라고 하는 시인이더라고요. 반레. 베트남. 예, 베트남 시인인데 원래 이분은 그 이름은 레지투이더라고요. 레지투인데 그런데 이분이 시를 반레로 쓴 거예요. 이제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제 베트남 전쟁 당시에 북부에서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베트공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지하를 타고 그 엄청나게 긴 그 통로를 뚫었다고 그러네요. 그 양반들이 그냥 뭐 1-20km가 아닌가 보대. 뭐 300km인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땅. 거기가 땅이 좀 우리랑 집안이 좀 다른가 보더라고. 그래. 근데 이게 이제 베트남 자체가 또 이렇게 길게 생겼잖아. 그렇지. 그거를 이제 뚫고 내려와 가지고 거기 싸우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제 그 출전을 이제 한 거예요. 전쟁 그러니까 전쟁에 참가를 한 거죠. 근데 그 참전을 한 거죠. 그 또래들이 300명이 같이 참전을 했대. 근데 그 중에서 마지막에 5명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 이렇게 이 우스갯소리가 다 그냥 지금 인사를 하면은 내일 죽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이제 막 구덩이를 누가 이제 파고 있으면은 그거 잘 파두세요. 저녁에 제가 와서 누울 거예요. 뭐 이렇게 농담으로 하고 실제로는 거기 누울 수도 없이 그냥 그런 길가에 뭐 강가에 그런 내용인데 이제 그 방현석 선배님 있잖아요. 소설가. 그리고 김근태 그거 쓰신 분. 그 소설 쓰신 분. 그분이 이제 베트남에 갔다가 이제 이분을 만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사연을 이제 쭉 얘기를 듣는 건데 본명을 레지투인데 왜 반레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를 쓰는가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같이 참전했던 사람 중에 반이라고 하는 자기 친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시인이었다는 거야. 아, 그래? 그래서 그 전장에서 조명탄이 터지면 그 조명탄 아래서 시를 썼다는 거예요. 그 막, 불 켜지니까 그렇게 시를 좋아했던 친구였대요. 그래서 그 친구의 그 어떤 소원을 자기가 이어간다고 생각을 해서 그 친구의 반 자기 레지트의 레를 따가지고 반레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마치자마자부터 이제 그 뭐라 그럽니까 바로 등단을 하셔가지고 시를 한 1,000편을 썼고 그 다음에 소설도 그대 아직 살아있다면이라고 하는 그 소설을 썼는데 그게 이제 우리 한국에도 번역이 됐다가 제가 이제 이번에 구해서 보려고 그러니까 품절이 됐더라고요. 절판이 됐어요. 다시 지금 재출간하고 있답니다. 소설도 쓰셨고 그 다음에 다큐 영화도 하셨다고 그러네. 감독을. 그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영화 감독도 하신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그 방현석 선배님이 이제 아마 베트남에 가서 이분을 만난 것 같고 인상 깊게 나오는 장면이 이제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그 빗속을 뚫고 이제 찾아온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아있나 봐요. 근데 저도 그거를 보는데 인상이 깊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현석 선배님의 소설이 있습니다. 존재의 형식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존재할 수 있냐 이런 이제 얘기예요. 거기 주인공이 이제 이분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로 황순원 문학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소설가를 초청을 하셨더라고 서울에.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이 발레라고 하는 시인이 와가지고 이제 어딜 가고 싶냐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가고 싶은 곳이 5.18 묘역 가고 싶다고. 김남주 시인 보고 싶다고. 야, 참 고맙더라고요. 굉장히 고맙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9월 달에인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추모 형식의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거기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이제 그 소설을 읽고 이제 그 방현석 선배님의 소설 그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사연들을 이제 쭉 찾아보는데 참 가슴에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곡을 한번 써봤습니다. 제가 그분이 쓰셨다는 그대 아직 살아있다면 이 소설을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분이 이제 살아계실 때 어떤 자기 대신에 죽어간 295명에 대한 그런 어떤 추모곡 같은 그런 소설이었겠죠. 근데 이제 또 지금은 이제 우리가 남아있고 그분이 또 저 강 건너로 가 계시는 거라서 한번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 제목을 그대로 그냥 노래 제목으로 가져와가지고 한번 써봤습니다. 제목은 그대 아직 살아있다면. 네. 저희도 뭐 그냥 잘 못하겠지만 널리 이해해 주시고 한번 그 베트남의 김남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반레 시인을 여러분도 한번 처음 들어보시겠지만 저도 이번에 처음 들어봤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또 추억해 주시면서 추모 같이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 살아있다면 이 비를 뚫고 내게로 와요. 못다한 그대의 사랑과 그대의 노래를 나는 잊을 수 없어. 그대 아직 살아있다면 이 밤을 당기던 그 손가락으로 펜을 잡고 시를 썼네. 모든 것은 단 하나 오직 평화를 위해 평화를 지키기 위해. 그대 아직 살아.
영화를 찍었네. 모든 것은 단 하나 오직 평화를 위해 평화를 지키기 위해 처음 오도록 긴 비가
비가 오는가 고맙습니다. 거리에 가로등불이 하나둘씩 켜지고 검붉은 노을 넘어 도화루가 저물 땐 왠지 모든 것이 꿈결 같아요. 유리에 비친 내 모습은 무얼 찾고 있는지 뭐라 말하려 해도 기억하려 하여도 허한 눈길만이 되돌아와요. 그리운 그대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너나 먼 그곳으로 슬픈 추억은 소리 없이 흩어져 이젠 그대 모습도 함께 나눈 사람도 더딘 시간 속에 잊혀져 가요. 처럼 쌓이고 차가운 바람만이 나의 곁을 스치면 왠지 모든 것이 꿈결 같아요. 옷깃을 세워 걸으며 웃음 지려 하여 가던 그대의 모습 보일 것 같아 다시 돌아보며 눈물 흘려요. 그리운 그대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슬픈 추억은 소리 없이 흩어져 이젠 그대 모습도 함께 나눈 사랑도 더딘 시간 속에 잊혀져 가요. 이젠 그대 모습도 함께 나눈 사랑도 더딘 시간 속에 잊혀져가요.
추억이란 건 아픈 설레임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 잊혀지지도 영원이란 건 애달픈 기대 아름다움도 사라지네 마치 연기처럼 넌 변했어 나 또한 세상은 모두 변하는 걸 나는 왜 영원할 거라 믿었 나 이젠 너의 길을 가 뒤돌아보지 마 나는 내 앞을 축복해줄게 이에 나의 사랑하는 이여 꽃은 하루
위에 젖어도 빛깔은 지워지지 않는다. 빗물을 엿보라 여린 빛이 창백하게 흘러내릴 듯 순한 얼굴 꽃은 젖어도 향기는 젖지 않는다. 꽃은 젖어도 빛깔은 지워지지 않는다. 꽃은 젖어도 향기는 젖지 않는다. 꽃은 젖어도 빛깔은 지워지지 않는다. 윤석열의